34일 동안 지속됐던 연방정부 셧다운이 잠정 해소됐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3주 동안 정부를 운영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. 아프간 주둔미군이 전면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시리아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철군입니다. 멕시코를 방문해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세균에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멕시코의 수술 비용은 미국의 6분의 1 수준입니다. 한국 특유의 매운맛이 타인종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. 고춧가루와 할라피뇨를 가미한 매운맛 식당에 타인종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서부 지역 최대 미술 전시회인 아트쇼에서 한인 작품들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스무카는 물론 한국 특유의 가상현실 작품들이 출품됐습니다.